깊이가 다른 게임 컨텐츠, 캡틴 신바사. 반갑습니다. 심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3주년 소식과 함께 합니다. 신가차 소식도 있고, 3주년 통해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주년 데일리 시나리오 카운트다운, 그리고 특구 이벤트도 있고요. 구독, 좋아요. 산타나 아투레자 특구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로그인 보너스, 데일리 미션이요. 자, 그리고 8스텝 아오이 이자와 키시다의 3명이 픽업이고요. 히든 어빌리티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10레벨 기준으로 메인 스킬이 장착되어 있는 8스텝 가챠. 자, 한번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자 태클. 그리고 키시다 블로크 S블록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 아쉽게도 아오이 스킬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뮬러 타임 어택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뮬러. 자, 아시아 컬러파이 부스트 컵. 아시아 컬러파이 컵이 시작됐고요. 아마 부스트는 한 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벨은 10렙전일 것 같아요. 2인기 덱이니까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자주 써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레피셜과 해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의 친구들의 채팅 제가 가져왔고요. 현재 나온 골든 23 선수들입니다. 12명이 지금 출시되었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이 또 12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한번 쭉 명단을 보시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켄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타입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때 타입이 두 개였죠. 공격수와 골키퍼였는데 현재는 공격수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글로벌 캡틴 츠바사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캡틴 신바사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8스텝 예상 드림볼은 279 혹은 28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스텝 같은 경우는 39에서 49로 갈 것인지 아니면 59로 갈 것인지가 뭐 관건이고요. 아무튼 드림볼은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반응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오이 스킬이 궁금해서 뉴 아오이 스킬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트위터와 디스코드 반응입니다. 자, S발리 아오이가 쿨하다, 뭐 좋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게 지노 킬러도 되고 살리나스의 킬러도 될 수 있다. 아마도 공격형 미드필더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식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는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힘 아오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이 기대기였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아오에 대한 관심이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클라브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스킬을 하나 빼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친구는 아오에가 S발리를 갖는다면 클라브가 우리에게 B 한 거라고 하고 있네요. 맞죠? 클라브에 대한 시선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 친구는 꼭 뽑기를 바라네요. 자, 에덴, 이 친구도 아시아 컬러파이 아오이는 S발리와 함께 할 것이다. 역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S발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욕했던 친구죠. 힘들 거다. 지난번에 4000 드림볼을 썼는데 아오이를 못 먹었다 이 말이죠. 4000 드림볼 대단한 친구네, 이 친구도. 자, 오펜드. 이번에는 꼭 아오이 뽑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 3주 내내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캡틴 신바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